바람이 오면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려. 실내에서 얘기할 때는 다 들려. 자, 이거 저희가 만든 마살 만드는 촉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잡았어요. 이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니까 일단 크게 만들어야 돼. 오늘 델라웨어 쪽에 낚시 좀 하다가 조개 캐러 왔는데, 조개 캐기 위해서 마찰하고 잡기 위해서 툴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빠져버렸어 지금. 생각보다 깊이 묻혀 있어 가지고 새로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빠진 이 갯벌에 홀슈 크랩도 있고, 그리고 고동들도 있고, 그리고 파보면 조개도 있는데 지금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연장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방금 잡은 이제 조개 종류, 그리고 이제 물이 좀 더 빠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한 40년 전에 썼던, 한국에서 맛조개 잡을 때 쓰던 마살 그 툴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막 깊이가 한 30cm 정도 깊이 들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그 구멍이 빠뜨려가지고 한 20-30cm 더 파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 좀 더 길게 다시 좀 개선해가서 제작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여튼 맛조개가 엄청 많네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잡고, 잡을지 몰라서 못 잡고 하는데, 출만 있으면은 이게 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새로 만들,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 화살 쪽이 더 커야 됩니다. 조개인 것 같은데, 큰 대합인 것 같은데. 조개가 진짜 맛조개 늘렸는데 툴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걸 다 손으로 파거든요. 절대 손으로 파기 힘들어요. 이 맛조개는 여기 구멍하고 여기 구멍하고 두 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맛이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그 뭐랄까 숨 쉬는 그게 나와 있죠. 화살 저기 크면 걸려야 되는데. 얼마나 깊이 있는지. 걸렸다, 이네.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걸려 나와야 되는데, 혹은 이렇게 걸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걸려 나오니까, 올라오다가 흙의 저항 때문에 삐뚤 이게 뭐랄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살 촉을 양쪽으로 달아야 될 건데. 알았어. 아유, 세상에 물을 갖다 여야지. 한 50개 될래요? 진짜 되겠네. 응? 이건 너무 없지. 그 파이프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해봐야 돼. 딴 거 그 요만하다. 괜찮아, 모르겠네. 다 상처 나가지고. 아, 새끼가 몸이 보면 나가지고. 나 이런 맛 참 맞다, 일생이 막. 개맛아, 이거. 개맛이 이런다. 그래. 한국에는 놀았는데 제가. 그래, 커서 그렇지. 요, 한국 요만하다. 이런 식구가 이제 다시 내문다고. 어. 저거 빨리 내라.
벌써 씻는데도 냄새가 육수 냄새 나는데. 이거는 삶아갖고 육수만 딱 따라야 돼. 이 담가놔야 되면 그럼 그냥 까야 됩니까? 생으로 까가지고 생으로 까면 좋은데 엄마가 삶아서 하거든. 삶아서 하면은 아니 그렇지 한 50개는 더 되는 것 같지요? 이게 개맛이라고요? 응. 한국의 개맛이라. 근데 크네. 크다. 커요, 그렇지. 커다니다, 이거. 다 모래를 제거하고, 이만큼 나왔습니다. 한 두세 대 꼭 사고 말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